7인치 알로이 휠 들어갔고 엑스테리어 디자인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통합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인포테인먼트 내비2까지 집어넣어서 2,294만원 네 이렇게 하죠? 네. 네 이렇게 진행해서 된 거고 48개월로 계약하고 25,000km가 있고 48개월 계약했으면 1년 동안 25,000km 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4년 동안 뛰시는 거니까 10만km까지가 고객님이 약정 그 4년 동안에 10만k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고객님이 10만km를 넘었다 그러면 1km당 80원이 부과됩니다. 근데 요거 어차피 이제 한 3,000km 공제가 될 거고 실수로 저도 막 전국 다 돌아다니는데도 1년에 한 3만km밖에 못 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5,000km 거의 넘을 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 상태에서 잔존가치 42.9%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취득록세 들어가고 보험료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면 고객님이 차량 이제 실제로 운전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한번 가보죠. 실제로 있는 게 없는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요거는 그냥 폼입니다. 네. 네 이거 폼이에요. 그 다음에 스피커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작하지 마시죠. 네. 네 요거랑 이제 접는 거랑 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헤드램프 높이를 조절하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까지 네 안녕하시고 차를 빼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회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실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안산에서 김포까지 2시간 걸쳐서 오셨죠. 네 2시간 동안 지하철 열심히 타고 오셔서 제 얼굴도 보고 직접 설명도 듣고 싶어가지고 직접 김포 매장으로 오신 저희 지금 올류 아반떼 첫 계약하신 고객님이십니다. 네. 자, 우리 아반떼 고객님께서도 다 영상 보셨잖아요. 보셨다시피 장기 렌트를 일단 먼저 왜 진행을 하게 되셨는지 일단 먼저 일단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돈이 없어서 초기 비용이 없었다. 초기 비용이 없고 다른 거는 이제 솔직히 신경 쓸 게 기름값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신차면은 기름값밖에 없으니까 굳이 뭐 자동차세 같은 거 굳이 계속 납부할 필요도 없고 뭐 취득록세에 대한 부담도 없을 거고 보험료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엄청 비쌌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장기 렌트를 결정하게 됐죠. 네. 95년생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가 아반떼 진행한다 치면 계산해보셨어요 혹시? 한 180에서 200 정도. 그죠? 180에서 200 정도.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 진행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차량 구매를 한 게 훨씬 비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렌트를 했는데 그럼 왜 장기 렌트를 김 실장에게 했느냐? 자, 장기 렌트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유튜브로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거기서 실장님이 나오셔서 실장님 있는 영상을 다 봤거든요. 거의 다. 다 봤어요? 뭐 잘 퀴즈 내주세요. 아니 네. 아무튼 그거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일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다른 데도 견적을 안 받아봤고. 진짜 안 받아봤어요. 근데? 네. 다른 데도 안 받아봤고 실장님한테 먼저 받는 걸로 그냥 바로 계약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되게... 제가 아까 견적서 설명할 때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냥 믿고 계약하신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고 네. 저희 자산까지도 가입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뽕 만들어간 느낌이긴 한데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4년 타는 거잖아요. 네. 4년 타시는 동안에 안전하게 잘 운행하시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네. 차량 뭐 사고가 났거나 뭐 혹여나 이제 뭐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는데 연락을 안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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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열심히 타시고 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제부터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량 주치 김 실장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안산에서부터 우리 김포까지 오시는데 2시간 걸리셨는데요. 예, 그래도 제 얼굴 한번 보고 차량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장기렌트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계약했는지 관련해서도 쭉 설명 듣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김포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까지 오시고 인터뷰도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또 소정의 선물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장기렌트 뽑고 나서 쭉 설명 듣고 싶으시다면 김포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1호 올류 아반떼 첫 계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반떼, 뭐 아반떼 말고 또 다른 차들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의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하신 고객의 솔직한 후기들을 확인해보세요. 장기 렌트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누르시면 저 김 실장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는 오토브라더스의 김 실장이었습니다.